예루살렘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 신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제 배부르사 한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내 수송아지에게는 구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구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을 섞은 소재와 내 어린 양에는 구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에 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후두주 반 힘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냐. 아멘. 항상 세월의 흐름 빨리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준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의 시작과 같은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은 초하루, 즉 월삭대에 드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월이 시작되는 첫날은 상번제와 함께 세 종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소송아지로 드리는 번제와 어린 양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의 예배였습니다. 매달의 시작되는 이렇게 네 가지 번제를 통해서 이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화제로 불로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서 기름 부음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역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기름 섞은 소재라는 말씀이 상당한 의미로 다가오고 13절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는 초하루의 번제는 화제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름을 섞는 것일까요? 물론 기본적인 제사법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겠지만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예배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와 같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화제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더 불이 잘 타겠죠. 그리고 그 기름의 고유한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혼의 기름 부음의 이 은총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월삭 초하루의 예배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한 주간에 시작하는 주일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번제 새벽기도에도 뜨거워지고 수요일과 나머지 예배에도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름 부음의 은총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매달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케 하여 주어서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불타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항상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 모든 예배에도 그런 특별한 역사 또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이룬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인교회 회복과 부흥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품에 안 영혼 품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